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컨텐츠, 굉장히 오래간만에 데스크탑을 조립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아, 사실 이 컨텐츠가 제일 재밌습니다. 뭔가 조립하는 맛도 있고, 그리고 만들어서 게임으로 테스트했을 때 굉장히 잘 돌아가면은 뭔가 그 뿌듯함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자, 아무튼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하드웨어의 총 가격은 64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고와 새거가 적절히 섞여 있죠. 아, 이러니까 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야, 64만원짜리인데 과연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그럼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모두 준비되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준비되었습니까? 자, 그럼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모두 렛 겟 잇! 자, 여기 있는 것들이 제가 총 64만원을 주고 구매한 것들인데요. 그럼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옆으로 밀어놓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CPU, 그리고 메인보드, 램,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고로 구입한 물품입니다. CPU는 인텔의 i5 6500, 스카이레이크죠. 4코어 4스레드고 클럭은 3.2GHz입니다. 조심조심, 굉장히 조심조심. 자, 보시면 이렇게 CPU죠. 자, 다시 껴주도록 하고요. 사실 이거 찍기 전에 제가 서머를 닦아놔서 지금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보급형입니다. 기가바이트의 H110M이죠. 보급형 제품이기 때문에 램슬롯도 두 개밖에 없고 뭐 여러모로 부족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램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자, 이렇게 램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램 같은 경우는 PC3 12800, 8GB입니다. 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총 16GB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게 어디 거야? V컬러라고 써있거든요? 보일래나 모르겠네? 이렇게 보면은 V컬러라고 써있죠. 나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거. 이런 램 회사가 있었단 말이야? 오... 아무튼 이런 V컬러라는 회사도 있다고 하네요. 뭐 쿨러 같은 경우는 초코파이 비쿨이니까 뭐 가볍게 패스하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CPU, 보드, 그리고 램의 구성이 끝났는데요. 저는 이 세 개를 세트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총 25만원이 나왔는데요. 요즘 중고 시세를 보니까 i5-6400이나 i5-6500 그리고서 이것과 비슷한 보드를 합쳐서 대략 한 17만원에서 18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25만원에 구매했으니까 뭐 그냥저냥 정가를 주고 구매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물론 CPU하고 보드가 17만원에서 18만원보다 조금 더 높다면 평균 중고가보다 비싼 거고 그거보다 낮으면 더 잘 산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일단 이 녀석들은 치워주고요. 자, 그 다음에 SSD를 볼까요? 자,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때도 사용했었던 SSD입니다.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배송비를 포함해서 54,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뭐 안에 안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열어주면 뭐 이거는 뭐 많이 봐가지고 자, 이렇게 생겼네요. 뭐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뭐 따로 할 말이 없습니다. 250기가 전후로는 뭐 이 녀석이 3대장 중에 하나니까 필요하시다면 요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파워를 확인해 볼까요? 자, 이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브가의 500W 브론즈 등급을 받은 제품입니다. 짜잔. 아, 이거 박스부터도 때깔이 나네요.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뭐 큰 건 없어요. 일단은 에브가 제품을 쓰고 싶었고 그리고 500W 때 쓸만한 제품들이 리뉴얼을 거치면서 가격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한 5,000원, 6,000원 차이 났나? 아마 조금 더 차이가 났으면은 그 제품들을 샀을 텐데 일단은 브론즈 등급이다 보니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무상이 3년이라서 그게 조금 걸리긴 해요. 뭐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필름을 일단은 제거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필름이 있죠. 여기도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오케이. 자, 500W의 브론즈 등급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 몰랐는데 이거 세이빙 모듈러네요? 아, 그렇구나. 오. 야, 이거 선정리하긴 편하겠네. 그냥 에브가라서 구매했는데. 야, 이렇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듈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들을 원하는 만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이게 가격이 얼마였죠? 잠깐만, 가격이 배송비까지 52,400원이면은 야, 이거 무상 5년 정도만 돼도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이 제품이 찾아보니까 이벤트를 통해서 무상 5년까지 지원을 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해가 바뀌면서 이제 사라지긴 했지만 이걸 왜 3년으로 했을까? 이거 5년이면 엄청 잘 팔릴 것 같은데. 에브가 공식 수입처 관계자분들 이거 5년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개꿀입니다. 진짜 개꿀. 자, 일단은 얘도 정리하고요. 자, 다음은 그래픽카드.
빰빰 빰빰빰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무시한 녀석이죠. EMTEC의 GTX 1070 8GB 제트스트림입니다. 물론 RTX 제품군이 나오고 GTX 중에서도 1660Ti가 나왔지만 이전 세대에서 퍼포먼스 라인을 담당하고 있었던 굉장히 좋은 그래픽 카드죠. 또 열어보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야. 요즘 그래픽 카드가 아주 많이 나왔지만 1070 정도면은 상당히 쓸만해요. 상당히 말이죠. 오. 엄청 크다. 와우. 와,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거? 이게 전면이고요. 측면. 히트파이프, 히트싱크. 백플레이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죠. 와, 이거 쿨링은 딱 봐도 어마무시하겠네요. 엄청 잘 될 것 같은데?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252,5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중고로 샀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알아봤는데요. 평균 시세가 250,000원 전후가 됩니다. 그리고 약간 쿨매로 나왔을 때가 230,000원 전후, 그리고 단품이거나 채굴 이력이 있는 제품들은 200,000원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을 한 제품이 되겠죠. 그리고 AS 같은 경우도 시리얼 넘버를 기준으로 한 1년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 사실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잘 산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시간을 조금 들여서 눈팅을 하신다면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제품을 더 값싸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뭐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예전 그래픽 카드들의 가격이 많이 낮아지고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 그래픽 카드도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케이스만 남았죠. 짜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새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대입은 FT707 미드타워 케이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가를 주고 구매했습니다. 2월달이었나요? 그때 원래 가격보다 만원 정도를 할인해서 팔았는데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500대였나? 아마 그렇게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때 구매하게 됐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배송비를 포함해서 대략 3만원 정도를 줬습니다. 현재 이 제품을 구매하려면은 37,830원이라고 하는데요. 뭐 하지만 이것보다도 굉장히 저렴한 케이스는 많으니까 본인의 취향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서 끌고 와야겠네요. 으쨔. 스티로폼 얼굴에 안 붙게 잘 떼주고. 아, 이건 플라스틱 강화유리. 오. 자, 일단은 안쪽을 좀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앞쪽에 RGB 펜이 3개가 있어요. 얘는 RGB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일단 앞에 있는 건 확실히 RGB예요. 그래서 이렇게 펜이 총 4개가 있고요. 상단은 이렇게 굉장히 쉽게 탈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쪽에 본인이 커스텀하고 싶은 거를 달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녀석들을 가지고 조립을 해볼 건데요. 조립 영상의 경우엔 제가 이미 그래픽 카드를 제외하고 찍은 게 있죠. 그런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촬영을 그렇게 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영상이에요. 아마 이걸 보시면은 조립 초보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특정 물품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고로 맞추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러한 제품군을 조립해서 게임 테스트를 해보면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정보 목적이 1순위인 영상이라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본인만의 데스크탑을 맞출 때 어떠한 부품들을 사용할 것인지 조금 더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뭐 이 정도 얘기하면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 있는 제품을 전부 조립을 하고 조립이 완료되면 다시 와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이렇게 조립이 끝났습니다. 일단은 잘 켜지는 거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전원을 물려봤어요. 보시면 RGB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도 몰랐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LED가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LED가 나오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드디어 이렇게 세팅을 다 해줬습니다. 인식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굉장히 잘 인식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파스를 돌려봤는데요. 그래픽 스코어는 17,600점, 그리고서 토탈 스코어는 12,553점이 나왔습니다. 뭐 일단은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게임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 오버워치를 해보도록 하죠. 해상도 240Hz, 그리고서 사용자 지정으로 300까지 둔 상태고요. 일단은 노프홈에서 프레임은 한 130? 100까지 떨어지네. 로드율은 지금 다 좋죠. 지금 훌륭합니다. 아까부터 봤는데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평균 프레임을 보면은 125프레임 정도가 나왔네요. 물론 뭐 많이 돌려본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배틀그라운드에 들어왔습니다. 옵션을 확인해 보죠. 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이렇게 세팅을 해준 상태고요. 그리고서 보시면은 울트라 중간중간, 울트라 중간중간, 울트라예요. 그러니까 국민 옵션보다는 좀 많이 높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쾌적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옵션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130프레임이 나와주고 있죠. 프레임 같은 경우는 120프레임 정도 나왔네요. 뭐 이 정도면 게임을 즐기는데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에이펙스 레전드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대부분 다 높음 아니면은 뭐 설정 이런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자, 아무튼 옵션은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옵션을 조금 더 낮추면은 더 나올 것 같긴 해요. 지금 GPU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CPU도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와, 봐서 알겠지만 103프레임 정도 나오네요. 그죠? 물론 뭐 에이펙스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뭐 이 정도가 나온다 뭐 그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무리 해볼까요? 네, 이렇게 오늘은 토탈 64만원으로 엄청난 녀석을 만들어냈는데요. 물론 이 가격에는 윈도우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하드웨어 가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윈도우는 정품을 써주시는 거 모두 아시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정품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품 FPP가 두 개가 있고 MS 계정에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품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정품을 꼭 사용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 이 정도면 게임할 만하죠. 정말 할 만할 겁니다.